저희 출발 증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특집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금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메리츠 증권의 이승훈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네. 네, 오늘이 시간 이렇게 이승훈 이코노미스트 모셨는데 거시경제 금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요즘 무엇보다 중요한 쪽이 또 미국과 더불어서 이쪽이 될 텐데 먼저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제가 잘해서 된건 아닌 것 같고 열심히 한 것에 많은 좀 점수를 주셨던것 같아요. 제가 네. 요즘에 좀 복잡한 상황을 이론과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지표를 좀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어, 자평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경제 지표를 가장 눈여겨 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연준의 정책이 여전히 시장에는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네. 그래서 연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일차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물가고요. 두 번째는 노동 시장이라서 고용과 물가가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네. 요즘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내지는 경기 변동의 동력은 수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만, 어, 수출 지표를 우리나라 지표 중에서는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하나하나 하나 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당장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은 미국의 1월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번 FOMC를 통해서는 금리 동결이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어떤 점에 관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음,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시장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맞아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어, 내일 새벽이죠. 음.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작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2년 3월에 최초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2년이 다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노동시장의 과열도 완화됐고 물가 상승률도 상당폭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연준 내부의 의견들을 보면 올해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 정도의 공감대에 그치고 음. 있어서. 이게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네. 이렇게 보기는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11월달, 12월달에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과열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다소 좀 정체 되는 네. 그런 흐름이고요. 어 물가의 경우에도 가장 경직적인 부분인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오히려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음. 연준이 뭐 상당한 어떤 그 물가상승률 둔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라 해서 당장 뭐 3월 내지는 5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한다라는 시그널을. 바로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지금 뭐 CM이 패드워치만 보더라도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컸었는데 요즘에는 확 줄어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5월 같은 경우엔 한 과반 정도가 금리 인하 25bp 정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혹은 뭐 하우스뷰 측면에서는 어 어느 정도 시점에 금리 인하가 어떤 속도로 올해는 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 하우스의 기본 견해는 네. 어, 7월에 금리 인하를 음. 개시를 해서 어, 하반기에 4번의 네 번의 FOMC가 있거든요. 7월, 9월, 11월, 12월에 어, 각각 25BP씩 네번 인하를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네. 드렸다시피 1분기에 예. 노동시장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는 이게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느냐, 약간의 물음표를 던지는 지표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 2 분기가 되면 그림이 좀 깔끔하게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네. 보고 이제 연준이 이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 시점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음. 7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증시가 요즘에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뭐 일본도 요즘에 좋은 상황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아, 중국 쪽이 너무 안 좋아서 인가 이런 생각도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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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기는 좀 좋아지겠습니까? 최근에 약간 부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 정도까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가 네. 10월 말에 1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음.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있었던 경제 공작 회의에서 그래도 2024년에는 성장의 방점을 좀 두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일단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표했던 일련의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혹은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작년 하반기 내내 중국 정부는 주택구매 규제 완화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지금 사실상 크레딧 리스크의 직면에 있다 보니까 신용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라든지 투자가 12월까지도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네.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그 스탠스가 다소 좀 불분명하고요. 네. 최근에 와서는 부채 많은 지방 정부 인프라 투자에 약간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정부가 제대로 보양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아.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어서 네. 그러한 신뢰가 좀 개선이 되어야지만.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 참가자들이 그걸 좀 믿을 거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 친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월 전인대까지 판단을 좀 유보하려고 합니다. 네. 3월 전인대 때 구체적인 정책 조합들이 다 나올 거고요 그때 만약에 중국이 제대로 된 어떤 재정 정책 중심의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면 아우래 중국 경제가 5% 전후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네.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상 중국 증시도 그렇고, 그 인근 증시를 좀 누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전인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해보겠다. 그 전까지는 중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증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경기 같은 측면에서는 바로 어제 또 리포트를 내셨네요. 우리나라 경제 수출과 내수의 차별화가 올해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면요, 은 네. 작년까지 소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그게 조금씩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 투자는 이제 금리가 결과적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B2B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뭐 캐펙스에 나선다, 설비 투자에 나선다 이럴 때 보통 우리나라가 좋은데 어, 올해 우리나라 어, 수출은 어, 그러한 대외 여건 호전이라고 하는 호재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설비 투자까지 물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네. 올해 2%를 소폭 상회하는 성장률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민간 소비나 건설 투자와 같은 순수한 내수는 수출과 달리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GDP 성장률 숫자가 올라오는 거는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 네, 이거에 따른 것이고요. 내수로 얼마나 낙수효과가 떨어질 거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음. 거죠.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 네. 것이냐.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해서 수출이나 설비 투자 이쪽 부양은 어렵겠죠. 이쪽은 바깥의 경제가 좋아져야지만 네.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음.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소 취약한 부분인 음. 민간 소비랑 건설 투자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아.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사실은 연준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골칫거리가 좀 가시고 나면 한국은행이 다시 경기에 신경을 좀 쓰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표면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어떻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수 여건을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준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한 3분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계에 대한 판단 하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국내 증시의 국한에서 얘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내 수가 올해 내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식을 고르신다라고 하면 수출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을 잘낼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어떤 K e x 혹은 설비 투자 확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I T 랑 기계류 쪽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거시 경제 금리 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로 선정되신 메리츠증권의 이승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신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